안녕하세요. 다육 왔습니다. 아이고, 장마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영상 찍기가 조금 그런데 지금 조금 비가 들어와요. 막 하우스에서 두두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찍기가 조금 좀 그런데요.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요건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지고 온 아이인데요. 요거는 백화라고 해서 비비추가 하얀색으로 피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제가 다른 거 우물정 진주바이솔 요거 바이솔 그 화분 언박싱 할때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 샤오베고니아예요. 요것도 그때 분갈이를 했어요. 요 화분에다가. 자, 요거는 오렌지 샤오베고니아는 분갈이 해가지고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자, 그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거 분갈이 영상이 나와요. 그걸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흙을 조금만 놔두고 요렇게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흙을 분을 바짝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하셔야 돼요. 젖은 상태로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흙을 토동이다 요 흙. 처음처럼 야생토 반반 섞어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하고 스프레이도 안 하고, 비가 오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물 주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자, 물을 안 주고,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흙은요, 조금 요렇게 붙여놓고 했어요. 뿌리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요, 분갈이 요렇게 해서 하는데, 포인트는요, 물을 안 주셔야 돼요. 한 열흘 넘도록. 장마가 이렇게 계속 지면은 더군다나 비 맞히시면 안 되고요. 스프레이도 안 하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는 데에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얘는 분갈이해서 바로 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털도단이라는 아이를, 요 아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46,000원인데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지만 털도단에 비해서는 또 저렴합니다. 목대는요, 조금 좀 요렇게 있는데, 털도단을 요렇게 잘 키운 거저 처음 봤어요. 작년에 일본 수입품이라 그래서 수입 들어온 거 있죠. 요거보다 뭐한두 배는 안 되고요. 이렇게 큰거 15만 원씩 제가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이미지를 보시면 요렇게 나타나는데요. 색감이 작년에 영상을 찍을 때 보니까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약간 좀 달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꽃이 작년 영상을 찍을 때 보니까요, 요런 꽃도 있고요. 요런 꽃도 있더라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꽃이 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들어와서, 비싼지만은 좀 저렴해서 요걸 데리고 왔고요. 요꽃좀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하늘바라기인데요. 이렇게 투겹인 것 같아요. 세상에. 금년의 신상이라고 합니다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하늘바라기 진빨강 1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동 잘 됩니다. 제가 하늘바라기가 노란 게 있고 겹으로 된게 있잖아요. 전부 다 월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키우기도 편하고. 요것도 꽃대가 이렇게 물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야, 요 꽃대 좀 보세요. 이렇게 물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빨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요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홀딱 빠졌어요, 꽃을 보고. 활동도 잘 되고, 여름에 장마철에도요, 끄떡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하늘바라기는 꽃이 하늘을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 자란다 그래서, 하늘바라기라고 하는데요. 흙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뭐털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노지에 심으실 분은 분홍기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거를 노지에 심어줄 텐데요. 수량이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1인당 2개까지는 사장님이 주문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요. 하늘바라기 진빨강이에요. 자, 요거는 하늘바라기는 따로 이렇게 이제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고요. 요거는 담자리 참꽃이라고 하는데요. 요 담자리 참꽃을 작년에 제가 요걸 하나 드린 적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꽃을 좀 봤어요. 보다가 분갈이를 하는 바람에
요거를 꽃을 화려하게 못 봤는데, 또 이게 그 활착이 잘 안 된 거를 제가 월동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뿌리 활착이 잘 안 돼서 월동도 잘 안 됐어요. 원래 이 담자리 참꽃은 백두산에서도 이게 잘 자라는 이런 꽃이고요. 월동도 잘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조전을 한다는 뜻에서 요걸 다시 가져왔어요. 26,000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라색 꽃이 핍니다요. 요것도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색은 요렇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약간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요렇게 나와 있어요. 꽃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고 분갈이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또 다시 대조준도 하는 뜻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분갈이를 하지 마시고요. 꽃을 그냥 보세요. 만약에 옮기신다고 하시면은요, 요거를 빼서 조금 좀 큰 화분으로 그대로 옮겨주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요. 그리고 나서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9월 말쯤에나 다시 분갈이를 합니다. 자, 요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신 분들이요. 요게 이제 포트가 작아서 물마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바깥에 배수 잘 되는 흙으로 해서 조금 좀 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는데 그대로 요 흙 아직 좋아요. 그대로 요렇게 옮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요게 분갈이 합니다. 요거는 키우기 영상은요 따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요거는 돌마탈이라는 건데 마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수량이 좀 많으면 제가 한 3개 정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40개밖에 입고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요. 요것도 키우기를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낮은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노란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요거 묵은 거예요. 요게 대가 요게요. 꽤 묵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건데 노란 꽃이 피는 요런 아이입니다. 산 솜방망이라는 건데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요것도요. 키가 한 7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월동 잘 되고요. 전국 노지에서 월동 잘 되고요. 땅에서 이게 세력을 받으면 여기서 꽃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꽃송이가 굉장히 여러 개 이렇게 다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뭐 무난하게 땅에서는 참 잘 자란다고 해요. 번식은 이렇게 뿌리로서도 하지만 요거 씨 있죠. 씨를 받아서 이렇게 뿌리면 된다고 합니다요. 요게 가격이 6,000원인데요. 수량이 많지를 않아서 저도 딱 하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요. 이게 키우기 영상도 올려드려야 되고 해서 이렇게 저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여기 30개인가 이렇게밖에 입고가 안 됐다고 해요. 키가 굉장히 이렇게 크는 아이라고 하고요. 노지에 요거는 좀 심어주시랍니다. 저도 노지에 심을 건데요. 노지에 이렇게 심기 전에 제가 화분에 일단 이렇게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지에 심는다고 생각하시고 요걸 봐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나왔어요. 순 마사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노지에 심으실 때 배수가 잘 되게 요렇게 심어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사 토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돌려 보시면 뭐 요게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렇게 해서 바로 그냥 노지에 심어주시면 돼요. 하나도 털 필요 없어요. 요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흙 채워볼게요. 이게 노지라 생각하고 심어주세요. 자. 요렇게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심고 물 넉넉하게 주시고요. 장마 때 심어주시면 뭐 잘 활착이 되겠죠. 요즘에 요번에는 장마가 조금 길어서 저도 분갈이 하기가 조금 좀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우리나라 토종 야생화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엄청 뭐 신경 안 쓰고 강원도에서도 이게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아마 빠른 주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가깝게 보면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요. 요 물이 지어서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씨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을 또 요렇게 좀 사왔어요. 흙이 분갈이를 많이 해서 요렇게 사오는데요. 노란 거는 녹소토고요. 까만 거는 저곡토예요. 요런 거는 경석이고요. 휴가토, 동생사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요렇게 배합을 잘 해서 야생토 심기 편하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흙 100%에 그냥 야생토 심으면 잘 살아갑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셔서 그러시지.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습관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하고 토둥이다 이 극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갈이 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앵초 비가 와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배수가 잘 되잖아요. 이 비 맞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비를 맞고 있죠. 그거 있죠. 균이 와갖고 물은병만 안 들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배수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20리터에 5만원입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택배비가 5만원에 택배비가 5천원 붙어 있어요. 그래서 5만원에 무료 택배로 가고요. 방문하시면 45,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도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왔네요. 야생토도. 영상에서 찍을 때요, 이번 영상 찍을 때 이 프라미스 약속, 이게 목수국이 품절이어 가지고요, 요게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샘플이 요거 프라미스 목수국 4만원입니다 월동도 잘 되고요. 올 때는 이게 꽃망울이 하나도 없었는데 꽃망울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얘는 가을에 단풍이 아이보리로 펴가지고 단풍이 뻘고독독하게 예쁘게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화형을 보시면 보게 되면 밑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갖고 다관으로 이렇게 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4만원짜리가 밥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없어서 요걸 영상을 못 담아 드렸습니다요. 그래서 요거는 프라미스 요 목수국 요렇게 해서 있는데 요것도 참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담배초가 한 20개 있었는데요. 구매하신 분들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저는 이 담배초가 있어가지고 담배초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면은 수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가져가시라고 그 분갈이하는 그것마저도 제가 안 가지고 왔어요. 요 담배초를 바라보시면 이게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흙 전혀 털지 마시고 아니면은 뽑아가지고 포트를 뽑아가지고요 살짝만 정리하시고 배수 잘 되게 하셔가지고 심으세요. 근데 심을 때 화분을 좀 크게 사용하세요. 심는 그 저기는요, 지금은 담배초가 아주 작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잘랐는데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물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분갈이 하시고 물 바로 주시고 밭흙이나 이런 거는 모래 펄라이트 좀 넣으셔 하셔도 되고요. 배수 잘 되게 해서 심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뭐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화분을 좀 크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요런 거 노지에 심으시는 분은 바로 심으세요. 저는 요렇게 화분에 이제 비가 와서 요렇게 화분에 이제 요렇게 심는 거 보여드렸고요. 요런 것들은 비가 조금 좀 덜 올 때 영상 이렇게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자, 요거 백화비비추 있죠? 요거는 다 털고 분갈이 하시면 돼요. 요거 토둥이 흙, 처음처럼 흙 50% 50% 섞어갖고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 계피가루 넣고 활짝 자랍니다. 비 맞춰도 돼요. 근데 이제 분갈이 했으니까 요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비 안 올 때 짬을 내서 이렇게 부지런히 올려봐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언박싱 한번 하고요. 요렇게 해봤는데 참고하셔가지고요. 예쁘게 잘 키우세요. 비가 와가지고 조금 좀 분갈이 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비 올 때 분갈이 하면 활착이 잘 됩니다. 의외로. 그래서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